콘서트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데. 그러니까 저도 진짜 잘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했죠. 인터넷 켜서 춤 영상도 찾아보고 거울 앞에서 춤도 한번 춰보고 막 이제 그랬는데 이게 안 돼요. 아, 그럼 옆에 분들도 춤을 잘 춰요? 아니요, 근데 춤을 다 못 춰요, 되게. 다 못 추는데 계속 막 굴리고 하면. 난 이분 춤추는 거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아. 저 다음으로 잘 춰요, 저 다음으로. 네. 아, 그렇게 잘 추는 건 아니고. 춤을 못 추는 거. 동료분들, 춤 못 춰서 월급 좀 깎인 적 있어요? 예, 네, 아니요,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. 어?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. 오! 그럼 잘 춰도 안 깎인 거예요? 잘 춘다기보다 잘 따라하려고 열심히 연습을 했죠. 열심히 하니까. 어, 그럼 옆에 분은? 저도 깎인 적은 없어요. 어? 첫 달부터 지금까지? 처음부터 이렇게 춤을 그런 정도가 이제. 뭐 이걸 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이렇게. 그러면은 춤 배우는 게 즐거워요? 재밌어요? 아, 전 예전부터 좀 배우고 싶었는데 이 운동을 이제 하기 전부터. 아, 옆에 분은 어때요? 춤 배우는 거? 저는 그냥 배우기 싫어요. 배우기 싫어요. 야, 배우기 싫은데.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레슨을 하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불러다가 연습을 시켜야 밥 먹다 나가서 연습하고 그런 경우도 덜어 있어갖고. 여론이 별로 좋진 않네요. 네, 아, 그렇죠. 솔직히 추기 싫다, 배우기 버겁다. 뭐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이쯤에서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고 춤 못 추고 못 놀고 막 클럽 같은 데 가도 그냥 박수만 이렇게 치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. 이런 사람들을 별로 되게 싫어해요.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직원 네. 자체가 클럽 잘 다니는 직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뭐 아니 그냥 즐길 줄 아는 직원? 아 네. 즐길 줄 아는. 네. 근데 이제 준영이는 답이 없어요. 애가 답이 없어요. 네. 준영이 보면서 자기 팔다리인데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줄 모르는 거라.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를 봤어요 실제로. 열심히 학원 안 하고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억지를 하니까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다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? 일단은 좀 리듬을 좀 알 것 같아요. 아 그러시네. 아 저기서 아 저기서 손가락 새끼 왜 이렇게 웃어요? 리듬 리듬이 뭔지 몰라요 쟤는. 리듬이 뭔지 몰라요 쟤는. 모르겠어요. 답이 없어. 네 답이 있으면 제가 그 답을 찾았겠는데 없어요. 그럼 사장님은 박자가 감각이 없고 그다음에 필이 없다. 어, 필 나오는 데까지는 한 5, 6년 걸릴 것 같고. 필이 뭐예요? 필이 뭐야, 필? 필이라기 뭐냐? 일단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. 이 음악과 하나가 돼서 아. 이 내 몸에 이런 감각이나 이 세포 같은 게 네. 포텐 터지듯이 흑인 포텐 터지듯이. 우리 사장님은 본인을 생각할 때 본인의 춤에는 그 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? 저는 필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빅뱅의 태양 씨가 오신다고 해도 빅뱅의 태양 씨가 오신다고 해도 저는 빅뱅의 태양으로 났다고 본인이? 뭐 나은 건 아닌데 그 정도는 되지 그 않을까? 예, 그렇게 막 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정말 자신 있어요? 예, 자신 있는데 이거 뭐 악플 많이 달리나 이런 거 말하면? 악플이요? 악플이요? 엄청. 에이, 뭘 그런 걸 신경 써요. 그래요. 당신은 끝났어요. 그럼 신경 좀 봅시다, 우리 사장님. 예. 아, 진짜. 춤을 어디서 배웠어요? 자, 신동엽 씨. 왜 이러네. 어? 왜 이래요?
저는 이거밖에 안 배웠어요. 근데 이걸 4개월 연습했어요. 저는. 이걸 4개월을? 이걸 4개월 연습했어요. 지금. 에이 말. 아 이게 말이에요? 저거를. KBS.